3번 좀 아쉬워요. 좀 아쉽습니다. 정답률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볼게요. 가나 시기사이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기사이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연표 문제나 시기사이 문제가 나오면 역사 과목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거든. 볼게. 가. 이의방과 이고가 몰래 정중부에게 말하기를. 일단 정중부랑 이의방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제가 교재는 써놨지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잘 몰라도 문신은 우대를 받아 배부르나 무신은 모두 굶주리고 피곤하니 이것을 어찌 참겠습니까? 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문무차별을 알 수 있다. 문신은 우대하고 무신을 차별하는구나. 그래서 정중부가 마침내 의종이라는 왕과 태자를 쫓아내고 어린 태손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한다? 무신정변이라고 해요. 무신정변. 이렇게. 다음 나를 볼까? 군사가 위화도, 아 위화도네. 위화도에 머물면서 좌우군 도통사가 글을 올려서 회군을 요청하니 위화도에서 회군을 요청했다. 회군. 최영이 말하길 부 도통사가 있으니 스스로 와서 아뢰는 것이 옳다. 군사를 물리자는 말을 감히 내 입으로 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뭐 최영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 요청에서 이 최영은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뭐야 하면서 이성계가 그대로 들고 돌아간 거지. 뭐라 부르게? 위화도 회군. 써 있잖아. 위화도에서 회군했다고. 이거를 동아시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동아시아사 친구들은 1170년 그리고 이거를 1388년 외워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안 중요해. 이렇게 해놓고 밑에 있는 내용을 볼 건데 요 시기사이를 볼 때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만 옆으로 가볼게요. 이게 그 제가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거를 잘라서 이렇게 PPT를 만들었었다니까. 처음에는 몇 장 그렇게 하다가 너무 좀 그런 것 같잖아.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단히 봅시다. 보세요. 김종욱이라는 사람은 수능 한국사를 공부할 때 이렇게 수업해요. 개념, 압축특강, 뭐 파이널까지 모두 다 똑같은 표를 씁니다. 그러면 고려시대를 여기서부터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무신집권기, 지배계층은 무신집권기, 문벌귀족집권기, 무신집권기, 권문세족집권기라고 이렇게 씁니다. 너무 기네.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서 요 굵은성 기준, 여러분 기준 오른쪽은 정치사, 여러분 기준 왼쪽은 대외관계사라고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선들이 전부 다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야. 좌우가 동시대라고, 같은 집권기라고. 시간의 흐름 어떻게 간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갑니다. 그럼 가볍게만 볼게요. 호족이 집권했을 당시에는 우리가 왕들의 업적을 봐요. 태조, 왕건 뭐 했는데, 광종은 뭐 했는데, 성종은 뭐 했게? 제가 화가 난 건 아닙니다. 풀어지죠. 뗀석기가 됐네. 성종은 뭐 했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제가. 수업을. 각각 왕들의 업적 보세요. 그리고 나서 문벌귀족. 이때는 아유 호족이 참 미안해요. 왜 무신이야? 호족이죠. 호족 집권기인데 이상했죠?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 안 들려요. 자 그래서 호족들이 지방 세력이라니까. 지방 세력들이 왕들과 함께 중앙에 와서 나라를 세웠어. 중앙 귀족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대대로 고위관직을 독점한다. 이들이 문벌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벌귀족 집권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뭐 있다? 이자겸의 난이랑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런 내용도 배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수업 순서상 어디로 가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금국정벌이 나오거든. 금나라 정벌하러 갑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대외관계사 가볼까? 호족 집권기 때 누가 쳐들어왔게? 거란이 쳐들어왔어요. 응? 고려 거란. 한참 이제 뭐 드라마가 막 만들어지고 막 그렇다며. 고려 거란. 전쟁했죠. 1차 침입 때 누가? 서희가 강동격주 획득. 2차 침입 때 탈탈 털리고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장군의 귀주대첩. 그리고 나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이후에 문벌귀족 집권기 때 누가 강성해졌다? 여진족이 강성해지더라. 여진족이 자꾸 국경선 넘어오고 하니까 우리가 뭘 했는데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혼내줬죠. 동북구성. 그런데 이들이 금나라를 세우들 우리한테 사대관계를 요구하더라. 그때 이걸 오케이 했던 사람이 이자겸이 오케이 했더라. 이자겸이 오케이한 것에 불만을 가졌던 묘청이 어찌 우리가 금나라한테 임금이나 부른단 말입니까? 금나라 정벌하러 갑시다. 같은 시대라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무신집권기 때 뭐 배우게? 무신정변. 무신정변에 대응했던 망망이 그리고 만적 이런 거 배우죠. 그래서 이 사이에 뭐 배우게? 최씨 무신정권의 최충원과 최우를 배웠어. 무신정변 여기 들어갔다고. 그리고 와서 이때 최우 집권기 때 삼별초라고 하는 사병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왜요?
몽골이 쳐들어왔으니까 어? 그래? 그럼 몽골 쳐들어온 거 보자. 몽골로 갔지요. 자, 몽골 침입을 볼 때 우리 뭐 했게? 무신 여권은 강화도로 천도했구나. 강화도 들어가서 뭐 하고 있었다? 팔만대장간 파고 있었다. 제가 이렇게 좀 희화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본토에서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처인성 전투랑 충주성 전투가 있었구나. 하지만 졌죠. 졌어요.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시작되었던 이 시기를 뭐라고 한다? 원간섭기라고 한다. 원간섭기 때 영토 뺏기죠. 관제는 격화되죠. 이것저것 되죠. 친원파. 원나라에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야 원나라 나랑 같이 권력 나눠먹자.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권문세족이라 부른다. 이 원간섭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왕들 중에 원간섭기는 충땡왕이라고 해서 왕 이름 앞에 충자가 붙는데 벗어났던 왕 누굽니까? 공민왕. 공민왕은 이거를 바꾸면 되죠? 원간섭기를 바꿨어. 이 공민왕 때 전민변정 도감이 들어가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여기서까지만 이렇게만 설명하고 조선 건국 과정이 문제는 잘 안 나오니 이 교재에 가면 써있긴 해요. 여기에 누가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홍건적과 일본에서 외국 애들이 막 창궐한단 말이야. 이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누가 성장했다? 새롭게 등장했던 무인 세력. 신흥 무인 세력과 공민왕 휘하에서 이제 사대부로서 크게 권력을 키워가고 있었던 신진 사대부가 손을 잡았으니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가 신진 사대부였던 정도전 등등과 함께 위화도 회군 이후에 조선을 건국한다. 요겁니다. 이게 고려시대 전반에 걸친 표예요. 고려시대 500년 역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거든.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 무신정문에서 위화도 회군이라며 체크해봅시다. 무신정문 여기 있네. 위화도 회군을 우리가 실제 표에서 잘 보지 못했더라도 공민왕 이후에 고려 망할 때잖아. 이때네. 그럼 무신정변과 여기 살면 여기야? 요.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배우니? 원간섭기 배우는 거예요. 원간섭기 골라내면 돼. 어? 가보자. 1번. 조선책략이 소개되었다. 조선책략은 누가 가지고 왔게? 김홍집이 가지고 왔죠? 얘는 2차 수신사였어. 해석은 개항기 때입니다. 개항기 때. 2번. 한성조약이 소개됩니다. 이 한성조약을 제가 뭐랑 헷갈리지 말라고? 제물포조약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제물포조약은 일본과 맺은 거예요. 한성조약은 누구랑 맺은 거야? 그렇지. 일본과 맺은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지. 제물포조약은 임오군랑 끝나고 한성조약은 갑신정변 끝나고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이때 일본 공산이 불타니까 배상금 냈죠. 한성조약. 3번. 홍경래의 난이 벌어졌다. 조선 후기입니다. 세도정치 시기. 그지? 못 살겠다. 홍경래. 4번. 사비천도가 이루어졌다. 이거 어떤 나라 거게? 백제죠. 백제에서 사비로 천도했던 이 왕이 누구야? 그 왕이 성왕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6세기. 그죠? 삼국시대입니다. 5번. 전민변종도감이 설치되었다. 이 전민변종도감 우리 어떤 왕이랑 같이 배우니? 공민왕. 그게 정답이 5번인 거야. 다시 가볼까? 잠깐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보세요. 무신 정권이 정변이 나왔고 여기 홍건적이나 조선 건국이 나왔다면 요 사이에 원간섭기 누구야? 공민왕이 나온 거야. 공민왕 낸 문제인 거예요. 어? 공민왕 낸 거야. 그래서 공민왕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쯤 기억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겠다. 전민변종도감이 정답입니다. 고려시대 표 이렇게 간단히 꼭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판에 있는 거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로 이렇게 꼭 정리하시고